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희입니다. 저에 대한 궁금한 점들을 핑크페스타 SNS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질문을 받게 됐는데요. 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궁금해하실 줄 진짜 몰랐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일일이 여러분들에게 그 궁금증에 대해서 이제 제가 답변을 해드려야 되는데요.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딱 세 가지만 골라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질문 3개를 뽑아서 성실히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디가 especially for 10. 네, 요즘 유튜브에서 내고왕으로 대세를 찍고 있는 강희님. 네, 메이크업을 하거나 받으면서 뷰티 쪽으로 가장 내고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다면요? 수분크림. 사실 이제 가을이잖아요. 가을이면 굉장히 또 날씨가 또 건조해지고, 그리고 뭐 메이크업도 중요하지만 그냥 평소에도 어떤 피부 관리를 할 때 이 크림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수분 크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수분 크림 하면 어찌 됐건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가격대가 조금 있는 제품도 있고 하니까 조금 요때 조금 수분 크림이 좀 내고가 되면 저희의 부담이 좀 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월드 W16님. 자, 패셔니스타 광희님. 자, 광희님만의 감성이 묻어나는 멋진 인별그램 잘 보고 있습니다. 자, 요즘 가장 자주 입는 옷은 어떤 스타일이에요? 자, 광희만의 사진 찍는 비법이 궁금합니다. 자, 요즘 가장 자주 입는 옷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냐고. 자, 그 전에 패셔니스타라고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작가님 쓴 거 아니죠? 예. 자, 요즘 가장 자주 입는 스타일. 오늘 제가 입는 요 스타일이 제가 요즘 자주 입는 스타일인데, 이렇게 해서 제가 보여드리자면, 이런 슬랙스에 이런 어떤 컬러가 있는, 그냥 너무 밝지 않고 그냥 베이직한 톤의 카키를 입었는데, 이런 톤에 안에 저는 요걸 뭐라 그러지? 요거 생목 소재 말이죠? 래쉬가드. 래쉬가드를 이렇게 안에 입고, 모폴라보다는 이렇게 래쉬가드를 입으면 조금 스포티하게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입고, 이렇게 입으면 조금 더, 뭔가 너무 덥지 않으면서도 조금 분위기도 있어 보이고, 무게감 있어 보이는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자주 입습니다.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저만의 사진 찍는 비법은요, 최대한 아래쪽으로 카메라를 내려서, 그 사진 찍히는 어떤 그 피사체의 그 비율이 굉장히 좋아 보이게끔. 다들 많은 분들이 제가 다리 늘린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늘리지 않거든요. 진짜로 아래에서 열심히 이렇게 좀 사진을 이렇게 아래쪽에서 많이 찍어주시는데 굉장히 저를 찍어주시는 분들이 힘들어 하시긴 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더 잘할게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네, 이분이 보내주신 건데요. 요즘 수발롱부터 내고왕, 종이인형, 황금 양념 등 수많은 부캐를 가진 부캐 부자 광희님. 네, 혹시 이번 핑크페스타를 통해 얻어가고 싶은 뉴 부캐가 있을까요? 늘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화이팅! 부캐 핑크 왕자, 핑크 프린스. 예? 아니, 모든 왕자가 붙으면 좋으니까. 뭔가 핑크 프린스 이야기 듣고 싶은 게, 요번에도 여러분들께 정말 뭐 필요한,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진짜 일상생활에서 좀 따라해볼 법한 이런 팁을 잘 전수해드리고 싶어서, 잘 전수해드리고 나면 또 핑크 프린스라는 또 별명이 붙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프로그램이 조금 레귤러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이런 부캐를 조금 원해봅니다. 여러분, 이제 저에 대해서 많이 아셨죠? 네, 아직 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다, 아직 저에 대해서 많이 모르겠다, 저를 알고 싶으시다면 핑크페스타 본방사수! 핑크페스타를 통해 더 많은 이야기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핑크페스타 본방에서 만나요. 안녕!